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깜찍한 사돈 송다희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이초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초희는 1989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 출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30세입니다. 혈액형은 A형이고 학교는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초희는 어린 시절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닌 탓에 친구를 많이 사귀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때문에 어렸을 때 성격이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초희는 본인의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연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데뷔작은 2009년 영화 세인트 지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 K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와 2002년 EBS에서 방영된 춤추는 소녀 와와에서는 1인 2역을 연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10년 영화 파스콘에서는 세정 역을 열연했고 2012년에는 맥도날드 CF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영화 전국 노래자랑에서 소년자 역을 열연했고 같은 해 장기하와 얼굴들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드라마 꽃할배 수사대와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2015년에는 영화 장수상회 그리고 KBS 드라마 학교 2015에서 이시진 역을 열연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드라마 운빨 로맨스에 출연했고 2017년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 황보경 역을 소화하며 계속해서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이초희는 3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졌는데요. 긴 공백기 끝에 그녀는 올해 시작한 KBS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송간의 막내딸 송다희 역을 열연하며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초희는 극중 윤재석과 달달한 사돈 케미를 보여주며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는데요. 앞으로 이 둘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발전될지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으로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배우 이초희. 앞으로도 계속 꽃길만 걷는 배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